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디지털. 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파일을 전송하려면은 전송하는 스마트폰, 전송받는 스마트폰 모두 블루투스를 켜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전송하는 스마트폰 측에서 전송받는 스마트폰의 이름을 검색해 주세요. 이름이 뜨면은 그 이름을 눌러주시고, 잠시 후에 전송받는 스마트폰 쪽에서 연결됐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테더링을 그럼 허용해 주세요. 테더링을 허용하시고, 그럼 이제 블루투스로 두 스마트폰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내보겠습니다. 카메라 사진을 선택하시고, 아무 사진이나 선택하신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블루투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 중에 제가 사진을 보낼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진을 받는 스마트폰 쪽에서 바로 알림이 옵니다. 수락을 누르시면은 이제 사진을 블루투스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면은 LTE나 와이파이 환경이 잘안 되는 곳에서도 사진을 서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디지털, 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 간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